오늘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과 서로 말씀 나눔을 할 때에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실제 복음이란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또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다. 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으로 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아니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과 십자가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거듭남의 자리로서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 없이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함께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